기술보증기금의 비대면 플랫폼 이용자가 최근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부는 올 상반기 5,318개 기업이 1조 9천억 원의 신규 보증을 비대면으로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지난 1월 31%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지난달에는 신규 약정의 73%가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월 전자약정 플랫폼을 통해 보증 업무를 비대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